다음 목적지는 울산공항입니다. 현재 저희 포항공항에 있고요. 자, 갑시다. 파킹 브레이크 릴리, 슬로우 드롭. 저 앞에 뭐가 기어가는 것 같은데, 착각이죠? 저 앞에 뭐야, 너? 님 누구예요? 아니, 아저씨,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스로틀풀. 자, 이제 레프트 턴. 다시 한번 레프트. 저쪽이 공항청사 쪽인가 보네요. 자, 갑시다. 라이트 턴.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갑시다. 울산으로. 헤딩으로 들어갔고 VOR1 오케이 디센트 합시다. 맨젤로 갈까?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 라이트 매뉴얼. 울산공항 런웨이 확인. 자, 울산공항이 저기 저렇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트래픽 패턴을 돌면서 내려가야겠군요. 너무 빠르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울산 시내 같고요. 트래픽, 아, 이쪽으로 되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1400 비트. 제가 울산은 터치앤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쪽 끝나면은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울산, 네, 오른쪽으로 저 36번 써야 되죠. 오케이. 아, 제대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18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36번이었죠. 연애랑 너무 가깝나? 또 맞추고 클랩스 원. 건물들이 원래 약간 낮은 느낌이 있는 건물들한테는 정말 잘 어울리게 옥토신이 나오긴 해요. 또 맞추고요. 8번 드레드. 오케이, 활주로 끝단 좀 있으면 지납니다. 체크. 좀 더 있다가 레프트. 오케이, 터닝 베이스 내려가면서 플랩 한 단계 더 내리고요. 또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간격이 짧은데 체크하면서 터닝 파이널. 이거 드레시홀드 가가지고 정렬될 것 같은데 바로 맞췄네요. 또 낮추고 70. 오, 저 오른쪽에 뭔가 큰 건물이 보이네요. 오케이, 터치다운. 랩스 업. 오케이, 터치 앤 고입니다. 스로틀 풀, 테이크 업. 시내 위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는 VFR로 돌고 또 킬게요. 봅시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태화강이겠죠? 이쪽에 울산의 공단?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날씨를 조금 더 올려서 스캐터로 올리겠습니다. 구름구름해졌죠? 오, 태화강에 물이 반짝반짝합니다. 어쨌든 다시 항로 잡아서 아니다, 이 거리 별로 안 되는데 그냥 헤딩으로 맞춰서 갈게요. 잡을 거 없다. 그랜트 헤딩. 김해를 내려갈 건데 바닷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계속 내륙만 돌았으니까 바다로 한번 돌아 봅시다. 와, 바다에 저 구름 비치는 거 봐요. 완전 대박이다.
야. 오, 브로큰이에요, 지금은. 브로큰도 되게 예쁜데요? 근데 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일본까지 갈 순 없으니. 일로 돌리고. 김의 VOR 113 데시멀 8으로 맞출게요. 이대로 중대로 갑시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남쪽으로 가니까 내려가는 건가요? 구름을 줄이자마자 뭔가 보이죠? 저쪽이 누가 봐도 해운대 같죠? 아마 이쪽이 해운대 바닷가, 여기가 예, 마린시티, 이쪽이 광안대교, 저쪽이 광안리, 부산의 모습입니다. 오호. 이쯤에서 매뉴얼 돌려가지고 좀 돌아보고 갈까요?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 여기 일단은 제 앞에 보이는 이곳이 해운대 같습니다. 저 뒤로 돌아가는 길이랑 동그란 동심원 누가 봐도 해운대죠. 그리고 저 앞이면은 늘 사람이 복닥복닥거리는 해운대 바닷가. 해운대 바다에 사람들까지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행히? 네, 뭐 어쨌든 저쪽이 마린시티죠?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멕시코 보일 거고요. 예쁜 해운대 바다네요. 마린시티를 끼고 이쪽으로 돌아서 네, 여기가 벡스코인데요. 저 앞에 좀 펑퍼지만 낮은 건물 저기가 벡스코인데 네, 연결다리는 건물이 되어버렸고 벡스코는 2층이 되어버렸네요. 뭐 옆에 있는 요게 작은 게 이거 오베스코 오디토리움일 거고요. 오, 아파트가 나름 이쪽에 잘 들어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구현이 괜찮네요. 어쨌든 강 따라서 위로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로에 차들 다니고 있고요. 이쪽으로 아마 올라가면은 구서니까 끝일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지고 김해 공항 쪽으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산을 넘어도 되긴 하는데 뭐 산을 넘으면은 18번 쪽으로 넘어가니까
안전하게 이쪽으로 돌아서 바닷가로 3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넓은 땅이 보이는데 저쪽이 아마 김해공항이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저 앞이 이제 영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포동, 부산역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에 보니까 김해공항 주변에 비행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낙동강 건널 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 비행기 한 대 보이네요. 김해 내려오는 걸라나? 네, 김해공항 활주로 보이고요. 살짝 우선에 들어갑니다. 랩스완. 오, 저 앞에 비행기 날아가요. 여러분 보여요? 김해 360 레프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비행기 한 대 또 있네요. 와, 여러분 보여요? 확실히 김해는 뻑딱뻑딱하네요. 와, 많이 낮게 난다. 괜찮아요, 저 친구. 저부터 산에 부딪히겠는데? 네, 뭐 잘 가네요. 잘 가시고. 제 착륙이 중요하죠. 400? 오케이. 랩스트? 지금 활주로 정렬도 못하고 있어요. 비행기 구경한다고. 랜딩. 자, 우리 비행기 무사히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 예쁜데요? 보자, 저 앞에 보이는 게 국제선 터미널 같고요.
저는 국제선 터미널, 국내선 터미널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앞에 경비행기들이 있으니까 저쪽에다가 파킹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제가 이까지 들어왔다는 소리는 이번 녹화를 여기서 끊고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산 바로 땅 찍고 올라가지고 부산 김해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뭐 이것저것 시내 구경도 하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착륙한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 갖다 대면 되겠죠, 뭐. 저차 움직인다. 이 아이들 파킹 브레이크 셋. 좋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마지막 구간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세스나 몰고 비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야, 너 자꾸 일로 와. 나 엔딩 찍어야 돼. 야,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행에서 뵐게요.